그다음부터 현시 불가사의 아니 현시 불력 무해 무차별지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힘은 두려움도 없고 또 차별도 없는 지혜. 그러니까 무차별지 하는 것은 우리가 차별지와 무차별지 불교에서 그렇게 지혜를 두 가지로 봐요. 지금 눈을 뜨고 사물을 보고 하면은 참 무차별한 현상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은 드러난 것은 전부 차별해요. 마치 바람이 불어서 저 넓은 바다에 파도가 일면은 그 파도 하나하나 작은 파도 큰 파도 전부 차별하듯이 우리들 사람도요 전부 차별합니다. 전부 차별해요. 이거는 이제 오온의 나야. 오온의 나. 색수상행식 밖으로 드러난 우리들은 나 자신은 전부 차별합니다. 뭐 차별 안 한 게 없죠. 첫째 얼굴이 차별하고 나이가 차별하고 생김새가 차별하고 옷 입은 게 차별하고 마음씀이 차별하고 어떤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게 차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차별하고 그런 차별의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은 저 많은 물결도 하나의 물이듯이 아무리 물결이 수억만 가지로 쳐도 물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듯이 우리도 이렇게 차별하지만은 차별하지만은 그 본성 참나 참사람의 입장은 무차별이야. 차별이 없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무차별한 참나가 이렇게 법문 듣는 거예요. 강의 듣는데 무슨 뭐 무슨 조건으로 듣습니까? 남자라고 하는 조건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하는 조건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게 바로 진짜 나야. 그거 가지고 지금 모든 인생을 다 운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주인공이에요. 우리 주인공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참마음 하는 거 참나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제일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주인공이니까 차별한 것도 결국은 그게 들어서 차별하게 만든 거야. 그런 그 무차별의 세계가 있습니다. 무에 무차별지 그랬어요. 무차별 차별이 없는 그런 그 우리 본성 참마음 참사람 그것을 이제 아는 그런 그 지혜를 나타내 보이며 그 다음에 현시 보시현 열애신 열애의 몸을 널리 시현하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 나타내 보이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열애의 몸을 널리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을 드러내 보이며 또 시현 불가사의 불신변 그랬어요.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나타내 보인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천변만화하고 1년 동안에도 그 숱한 마음 씀씀이 숱한 작용 숱한 동작 숱한 일들 숱한 사연들 많고 많은 사연들 그게 뭡니까? 참 불가사의한 신통 변화입니다. 그것을 시현하며 장엄 무량 청정 불토를 시현하 현시하며 무량 불토 장엄함을 현시하며 한량 없는 청정 불토 한량 없는 청량한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을 현시하며 또 현시 보현보살 소행 소유 행운이야. 이게 그 얼핏 지나가면서 한 말 같지만은 이게 화엄경의 알맹이입니다. 제일 화엄경의 알맹이 핵심이 보살행이고 보살행 중에 대표는 보현보살의 행운이고 그걸 이제 보현행운 아니면 보현보살의 행운 그렇게 이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에 가서는 보현행운품으로 결론을 딱 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다이아몬드를 흩어놓은 것처럼 보현보살 또는 보현행운 이런 말들이 환경 전편에 깔려 있습니다. 저는 그 보현보살 또는 보현행운 이런 말을 할 때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 보현보살의 소유행운 보현보살이 가지고 실천하던 그런 행과 원을 나타내 보인다. 보여서
영여 수미산 미진수 중생으로 수미산을 부셔가지고 작은 미세먼지를 만들었을 때 그 미세먼지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중생으로 하여금 발 보리심, 보리심을 바라게 한다. 아, 보리심을 바라게 한다. 이건 이제 우리 각자의 인격 향상이에요. 상구 보리하는 일이라. 그래, 보리심을 바라가지고 어떻게 한다? 불찰 미진수 중생으로 하여금 성취 열애 청정 국토케 한다. 그 많고 많은 미진수 중생으로 하여금 열애의 청정 국토를 성취하게 한다. 이건 정토 구현이라. 하화 중생. 그래, 내가 돈을 벌면은 그 번 돈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베풀듯이, 또 우리가 수행한 것을, 화엄경 공부한 것은 내 인격 향상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족에서부터 나하고 인연이 가까운 친척, 형제, 자매, 이웃, 도반,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전해주고, 또 몸으로 실천해서 보여주고, 그게 이제 성취 열애 청정 국토예요. 열애 청정 국토를 성취한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상구보리, 우리는 그걸 이제 요약해서 상구보리 하와중생. 발보리심 하는 것은 상구보리예요. 인격 향상입니다. 깨달음의 마음을,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낸다. 그 말이에요. 보리심은 또 불심입니다. 불심. 내가 불심이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 부처불자 마음심자. 불심이란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배려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겸손하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 베풀고 싶은 마음, 어엿비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에 좋은 마음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불심이고, 그걸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보리심이야. 그러한 마음을 낸다, 바란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든 중생들에게 열애의 청정국토를 성취하게 한다. 참 마지막에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결론이죠. 이게 이제 대유강 보살의 교화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개송을 설합니다. 그때 일체 공덕산 수미성문 부처님께서 대유강 보살을 위하사, 대유강 보살을 위해서 이설 송원하사다. 개송을 설해 말하되, 수미성문 부처님 개송입니다. 찬탄 발심이라. 발심한 것을 찬탄해요. 좋은 마음 냈다. 누가 좋은 마음 냈다 그러면은, 그 찬탄 안 할 수가 없죠. 찬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떤 불자님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대만 불자님들에게 우리 봉사하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그렇게 대만 불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경비에 보태서라고 우리가 내는데, 공부하러도 오지도 않던 어떤 불자님이 또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거기 또 동참을 했어요. 참 신기해. 복질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연결이 돼버려. 오래 공들이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적극적으로, 한마디 딱 듣고, 소식 딱 듣고는, 나도 거기 동참해야지.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다 발심입니다. 그 찬탄 안 할 수가 없죠. 찬탄 발심이라. 선제라 대유강이여. 아주 훌륭합니다. 대유강이여. 이제 부처님께서 선제라 하는 말을 참, 제자들이 아주 공부를 잘하거나, 좋은 마음을 쓰거나, 좋은 일을 하면은 선제라 이저 범어로는 사투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 말을 참 마음을 담아서 아주 하면은 부처님의 그 따뜻한 그 가슴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일본 학자가 있었어요. 유명한 학자인데, 불교 경전, 모든 경전 중에서 부처님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낱말 하나를 골라라면 선제라. 그 말이에요. 부처님 제자들에게 들어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잘하면은, 수행 잘하고, 어디 가서 봉사 잘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은, 선제라. 사투. 이렇게 이제,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제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그 사연이 들어 있습니다. 대왕 이 발심을 했으니까 그 발심한 데 대해서 찬탄하는 거죠. 선제라 훌륭하다 대왕이여, 복장 광 명칭하니 복의 창고가 넓고 명칭 소문이 났으니. 아주 훌륭한 마음을 냈으니까 복의 창고가 넓고 또 명칭이 많이 드날려졌다. 위리 중생고로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발치 보리도로다. 보리도 깨달음의 도, 지혜와 자비의 길에 나아가는 도다. 발치 나아갔다. 보리도에 나아갔다. 발치 보리도 깨달음의 도에 나아간 도다. 여외 지광명하여 그대가 지혜 광명을 얻어서 획득해서 그래요. 뭐니 뭐니 해도 지혜 광명이 있어야 복도 짓고 공부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혜 광명이 없으면, 지혜 없는 사람은요 그거 안 돼요. 마음이 꽉 막혀가지고 캄캄한데 그런 그 생각이 날 까닭이 없죠. 대유광 태자가 이런 마음을 냈으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마음을 냈으니까, 그대는 지혜의 광명을 얻어서 법계에 실 충만하니, 그 지혜의 광명이 법계에 가득하단 말이야. 이 더넓은 세계를 환히 비춘다, 지혜의 광명이. 예. 그래서 저 태양이 하나 이렇게 저렇게 떠도 온 세상을 저렇게 밝게 비추잖아요. 그런데 불법 안에서 진정한 지혜 광명은 유여 천일출이라, 천 개의 태양이 동시에 뜬 듯하다. 그렇게까지도 표현합니다. 법계의 실 충만하니 복지함 광대하여, 복해가 복과 지혜가 다 광대해서 부처님을 양족 중에 두 가지가 만족한 분이다 그러잖아요. 뭐요? 복과 지혜가 만족하다. 그렇습니다. 복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 복도 이제 뭐 유루복도 있고 무루복도 있고 청복도 있고 탁복도 있고, 내가 자주 말씀드리죠. 청복과 탁복.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뭐 밥 생기고 돈 생기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돈은 오히려 들어가요. 그런데 부처님 법문 속에서 신심이 나고 환희심이 나. 아, 세상에 이런 이치가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어떤 그 즐거움을 느끼고 신심을 느끼는 것은 이건 청복이야. 아주 깨끗하고 청정한 복이다.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지혜가 저절로 나오죠. 부처님에게 지혜를 배우니까 복과 지혜가 함광대라. 이 저 대유광 태자가 이제 그런다 이 말이야. 부처님처럼 다 광대해서 당덕 심 지혜로다. 마땅히 깊고 깊은 지혜의 바다를 얻는 도다. 벌써 지혜가 바다처럼 넓다 그런 뜻이죠. 심 지혜, 깊고 깊은 지혜의 바다. 바다는 넓고 또 깊습니다. 일찰중 수행을 한 세계 가운데 한 곳에서 수행한 것을 경어 찰진급하니, 찰진급. 요것도 이제 분석하면은요, 이 지구를 부셔서 미세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먼지 숫자와 같이 오랜 급, 그런 뜻입니다. 그런 세월을 지나니 그래요. 일찰 중에서 수행한 것을 한 세계 가운데서 수행하기를 찰진급을 지날 때까지 하니 여여 견어 아하야, 그대가 나를 보는 것과 같이 당획 여시지로다. 마땅히 이와 같은 지혜를 얻는 도다. 그대가 나를 보는 것과 같이, 예, 그대로 지혜를 얻는다. 그대로 하나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칭찬이 계속되는데, 대열 설승. 그래서요, 우리가 그 이 세상에는 뭘 잘했다 할 때 비교하면은 사실 안 되는데, 에이, 그 비교가 안 따를 수 없습니다.
현상은요, 밖으로 드러난 현상은 비교가 안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열한 것을 대해서 수승한 것을 이야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비제 열행자가, 저 모든 열행자가, 능지 차 방편이니, 능이 이러한 방편을 알지 못함이니, 예, 안일비절 거다 해석하죠. 그래서 획대정진력 하야사, 큰 정진의 힘을 얻어야사, 내능 정차례로다. 이에 능이 차례 넓고 넓은 세계를 청정하게 하는도다. 세상을 구제할 수 있다. 큰 정진의 힘을 얻어가지고서 세상을 널리 구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열행자, 아주 조그만 소승들, 자기만 편안하려고 하는, 그 요즘 뭐 불교도 뭐 힐링이니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유행하는데, 사실 제대로 봉사하기 바쁘고 보살행하기 바쁜 사람들은 자기 뭐 치유하고 자시고 할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언제 자기 치유하고 뭐 치유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저 남 돕기 바쁘고 남을 위해서 선행하기 바쁜데, 언제 무슨 뭐 아프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좀 아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다 무시하고 해요. 무시해버리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큰 정진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아주 작은 열행, 아주 작은 용혈한 작은 그 행을 하는 사람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일 미진 중에 무량급수행하여서 낱낱 작은 먼지 가운데서 한량 없는 급 동안 수행하여서, 그러니까 곳곳에서 수행을 한다. 피인 내능덕 장엄 제 불찰이로다. 그 사람은 이에 능이 모든 세계를 장엄하는 것을 얻게 되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우리가 이제 참 큰 원력을 세운다면, 큰 욕심을 한번 부처님 같은 그런 욕심을 부린다면은, 첫째 내 자신이 인격이 닦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가정, 내 이웃, 나하고 가까운 인연들,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이제 펼쳐나가가지고 보다 더 넓게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그렇게 이제 불법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런 그 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중생무변 서원도 그러잖아요. 중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가 맹세코 교화하고 제도하리라. 말이나 따나 그렇게 하잖아요. 내 한몸 돌보기 바쁘지만은 말이라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 좋은 거예요. 내 한몸만 생각하고 살다가 어느 날 마음이 획 돌았으면은 그거 그냥 내 살림살이가 되는 겁니다. 나는 어디 가버리고 이제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별을 세 개를 쳐놓은 그 개성이 하나 나오는데, 위 일일 중생하야 낱낱 중생을 위해서 윤회 경 급해 호대. 이거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보다가 별을 한 개 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세 개까지 쳐놨는데, 보통 소승불교, 일반 불교는 윤회를 벗어난다. 윤회를 벗어나고 열반에 든다. 생사를 초월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거의 대개 그렇게 가르칩니다. 불교 방송 TV나 라디오나 TV 두 개나 있지만, 그거 한번 틀어서 그 법문하는 소리 들어봐요. 화엄경을 가르치면서도 윤회를 벗어나야 된다. 생사를 면해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한참 TV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이야기인가, 그저께 이야기인가, 그래. 나는 피곤해서 쉴 때마다 늘 불교 방송을 틀어놓고, 그렇게 이제, 행여 한마디 건질 것이 있을까 하고, 늘 그래 듣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그 이야기한다 하면서
윤회를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렇게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렵고 뭐 온갖 악행 다 하고 그래서 또 그 과보 받아갖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그 일을 계속하면서 또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할 건가? 환경 앞에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여기 봐요. 난나 중생을 위해서 윤회 경급해오되 윤회한다 이 말입니다. 윤회는 벗어나는 것은 소승불교예요. 윤회 안 하고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윤회하면서 같이 중생하고 같이 더불어 같이 죽고 같이 살고 같이 또 오고 돌아다니고 해 같이 해야지. 지장보살이 뭐 지옥을 뭐 좋아서 가요. 그럼에도 지옥에 태어나서 지옥에서 지옥 중생들을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장보살이 그렇게 지옥에 가는 윤회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저기 무슨 저 달 뒷면에 가서 혼자 가만히 있게 안 해. 지옥에 윤회해서 지옥에 가야 지옥 중생들 건지지. 이게 바람직한 불교입니다. 절대 윤회를 벗어난다, 생사를 해탈한다 그런 소리. 아 저거 하급 불교, 아주 하천한 유치원생들에게 일러주는 불교다 이렇게 아세요. 꼭 그렇게 아시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윤회해야 됩니다. 윤회하면서 계속 중생들하고 더불어 같이 살고 같이 울고 불고 하면서 중생들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 도와주고 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치를 가르쳐주고 특히 이치 중에는 인과의 이치를 제일 먼저 가르쳐줘야 돼. 그게 제일 손쉬우니까. 너무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이치니까. 또 자연현상에서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인과의 이치 아닙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나고 이제 봄이 시작되어 가는데 봄 되면 땅 속에 꽁꽁 얼었던 것도 다 풀리고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새순이 돋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전부 인과의 이치야. 그런 것이라도 가르쳐주고 그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이치가 있는데 이렇게 이치가 있는데 덮어놓고 돌 앞에 가서 빌기만 한다. 지 잘 되도록 씨앗을 심지는 않고 무조건 빌기만 한다. 그런 소리는 성경에서도 다 비판했어. 큰 돌이 물에 빠졌는데 돌아 떠올라라 떠올라라 하면 돌이 떠오르겠느냐고.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돌 물에 빠졌는데 떠올라라 떠올라라고 빈다고 해서 그 돌이 떠오르느냐 떠오르는 거 봤느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건 우주의 섭리를 다 무시하는 것이 되고. 불안한 사람, 어떤 일이 있어갖고 불안한 사람들을 마음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마음 매달고 해야지, 해야지. 안 하면 더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래, 이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시원하게 다 풀려요. 그래, 보십시오. 난나 중생을 위해서 경급해. 겁의 바다와 같은 급, 오래고 오랜 세월 동안 천만만 번 윤회하겠다. 급패를 지내면서 윤회하겠다. 이 말이에요. 기심불 피해하여서. 그런데 그 마음은 피로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해. 아무리 천만만 번 윤회하고 죽었다 태어나고 죽었다 태어나도 그 마음 싫지가 않아. 이게 이제 불교야. 이게 보살 불교라. 대승 보살 불교. 그래서 마땅히 세도사를 이룬다. 마땅히 세상의 도사를 이룬다. 세상의 길잡이, 안내자, 가이드, 세상을 인도하는 스승이 된다. 그래야 세상을 인도하는 스승이 되지. 윤회 벗어나고 생사해탈해가지고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다시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열반에 들어가서 푹 빠져갖고 있는다. 그런 불교 많습니다. 테레비 틀었다 하면 그런 이야기해요. 그래서 화엄경을 내가 아주 소리 높여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저기 이제 이세간품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열반에 빠져 있는 것은 외도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래놨어. 외도들이나 하는 짓이다. 마군이 짓이다. 그래놨어. 마군이 업이다. 열반에 푹 빠져가지고 더 이상 세상에 안 태어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마군이 짓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해놨습니다. 이거 뭐 위선 이 구절만 봐도 난나 중생을 위해서 천년 만년 윤회하면서 그 마음은 필요하거나 싫지 아니하고 그래서 세상을 인도하는 스승이 될 것이다. 당성 세 도사로다. 마땅히 세상을 인도하는 스승이 되리라. 다시 태어나야 뭐 안내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예. 태어나야 안내를 하죠. 제대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인생은 이러한 이치대로 이치에 맞게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할 거 아닙니까? 혼자 그저 열반에 딱 빠져가지고 더 이상 세상에 안 오면 뭐 세상 사람 어쩌라고 그렇게 저기 저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열반 추구하고 윤회 면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야. 무책임한. 세상에 그동안 얼마나 빚을 많이 졌는데 해의 빚을 햇빛의 빚을 졌고 달빛의 빚을 졌고 낮은 낮대로 빚을 졌고 밤은 밤대로 빚을 졌고 온갖 오곡을 먹어가면서 빚을 졌고 온갖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빚을 졌고 물, 바람, 공기 이것에 대한 그 많고 많은 빚을 져가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다시 와서 그 빚을 갚아야지. 더불어 같이 살아야지. 찢고 뽑고 같이 하면서. 이게 바람직한 불교고 대승보살 불교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 이건 이거 TV에 방영할 때 10번을 돌려야 돼. 10번. 이야기 10번을 반복해서 돌려야 돼. 정말이에요. 아이 불교를 잘못 알아가지고 참 문제라 그 아까운 시간 얼마나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많으면 인력은 얼마나 소모됩니까? 그러면서 불교를 잘못 선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상당히 그 명성도 있어가지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옳은 줄 알아 또. 열심히 TV 봤던 사람은 아마 기억날 거예요. 오늘 아침 이야기인가? 오늘 새벽 이야기인가? 그래. 예. 공양 일일불하여 낱낱 부처님께 공양해서 이것도 뭐 모든 중생들을 낱낱이 부처님이라고 공양해서 실진 미래제 호대 미래제 앞날의 세상이 다 끝날 때까지 다 해서 신무자한피렴 하여서 마음에 잠깐도 피곤해 하거나 실증을 내미 없어서 당성 무상도로다. 위 없는 도, 이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그런 도를 마땅히 이룰지로다. 아, 참, 부처님께서, 대위강 태자가 발심하니까 그 발심한 데 대한 그런 찬사의 노래를 이렇게 멋지게, 참 의미도 깊고, 멋지게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가표와 지혜예요. 삼세일체 부처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당성, 만여원이니 마땅히 당공, 마땅히 다 같이 함께 그대의 원을 만족해 함이니. 일체 불회 중에 일체 부처님 회상 가운데 여신 안주 피로다. 그대의 몸이 그곳에 안주 편안히 머물고 있다. 그건 뭐예요? 그대의 원입니다. 원을 같이 이뤘고 그 원에 안주하는 거예요. 무슨 뭐 무슨 서울이다 부산이다 하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살은 원에 안주하는 거예요. 서원 중생을 위하겠다고 하는 그런 서원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일체 제 열애가 서원 무유 변하시니 일체 모든 열애께서는 그 서원이 사홍서원 있죠. 우리가 제 늘 모든 행사를 하고 나면은 반드시 다짐하는 네 가지 서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도 본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서 하는 거. 그것이 전부 그 여러 개서 내놓은 그런 보살의 서원이라.
서원이 가히 없으시니 대지 통달자가 내 능지 자방편이로다. 이런 그 서원은요, 지혜 있는 사람이 가슴에 와다. 대지 통달자라야 가슴에 와 닿는다고요. 안 그러고는 그냥 입으로만 읊조리죠. 큰 지혜 통달한 사람이, 네, 능히 이러한 방편을 잘 알더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일거중이라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많은 것을 들다.